어떤 동기들과 무엇이 나를 쉐입했는지를 서감에서 나의 어떤 독창성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상대편에게.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뭐 SOP라고도 하죠, Statement of Purpose, 아니면 자기소개서, 퍼스널 히스토리라고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쯤 다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나눠보려고 비디오를 만듭니다. 특별히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토플이나 GRE나 IRC 같은 점수들은 일단은 뭐 학교에서 지정한 미니멈을 넘고 혹은 프리퍼드된 점수를 일단은 넘어야지 리뷰가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넘은 다음부터는 사실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뭐 SOP, 자기소개서, 퍼스널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겠죠. SOP나 자기소개서를 써보신 분들은 뭐 각자 나름의 노하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비디오를 통해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제가 SOP를 쭉 쓰면서 혹은 후배들 도와주면서 선배를 쓰는 거 보면서 뭐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조금 요약해서 몇 개의 틀, 렌즈, 시각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는 비디오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시각으로서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우리 교육 시스템 혹은 우리의 회사 시스템이 이 사람에게 부여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너무 뭐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이 전혀 다른, 내가 해왔던 그런 결들과 전혀 다른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경쟁 상대들과 함께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아, 이 학생들보다 우리가 이 학생한테 교육 시스템을 부여해줘야겠구나, 이 학생을 뽑아서 우리 프로그램을 어플라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예를 하나 들어주면은, 이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에 제가 MIT 랩에 있을 때 학교를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건축과를 지원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딱 봤죠. 야, 너 혹시 학교에 있냐? 왜냐면 제가 학교 이메일 썼거든요. 그래서 너 학교에 있냐? 그래서 있어. 그러니까 잠깐 올라와 보래요. 그래서 올라갔죠, 3층으로.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너 이거 쭉 리뷰해봤는데 네 커리어가 이 프로그램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너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했죠. 아, 내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라이센스도 따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부여되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트레인되는 그런 과정들이 너가 포트폴리오 보면은 얼추 된 것 같은데 왜 이걸 또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다음날 제가 리젝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느꼈죠. 아, 이게 그 학교 학생들에서 잘한다고 혹은 잘하거나 혹은 약간 결이 맞지 않거나 그 학교 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뭔가를 느끼게 한다던가 하면은 이 그 어드미션 커미티에서는 별로 좋게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능성, 즉 너의 프로그램이 나의 이 백그라운드와 나의 경험과 딱 확 반응이 났을 때 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각인 거죠. 그래서 꼭 저희 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가 뭐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학교의 어떤 철학, 그다음 학교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방향성, 그런 것들과 내가 이제 해왔던 어떤 과거의 경험들과 내가 지향하는 그런 툴들이 맞지 않으면 리젝트 할 확률이 좀 높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령 나의 독창성,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르고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삶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형들이 가끔가다 연락이 와요. 인터뷰 좀 보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보러 가죠. 볼 때 그 전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뭐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막 다 똑같은 포맷에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고 뭘 내가 이걸 했고 이걸 잘했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우리 업무에 이 사람이 맞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는 학교 입장도 마찬가지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어떤 스탠스를 갖고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궁금한 거지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어떤 유니크니스, 그러니까 어떤 독창성을 갖고 나라는 스스로의 객체로서 내가 삶을 어떻게 빌드업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강조점을 준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한다면, 내가 수학을 잘해왔고, 어떤 수체계를 가지고 사회 문제들을 푸는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면서 또 이 수들이 또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더 관심이 있어졌다. 똑같은 프로그래밍과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느꼈고 그 다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내가 어딜 지원해가지고 뭘 했고 무슨 상을 받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그 뒤에 어떤 동기들과 무엇이 나를 쉐입했는지를 서감에서 나의 어떤 독창성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상대편에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제가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인터뷰를 비슷하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항상 예전에 춤췄었던 경험들을 끌어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회사 들어갈 때도 그랬고 인터뷰 볼 때도 항상 제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는 그게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춤을 추면서 무엇을 느꼈고 이것들이 거기서 어떻게 건축으로 그 인트레스트가 연결이 됐고, 그 건축을 하면서 춤과 같이 섞여서 어떤 시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퀀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됐고, 그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 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해서 이것들 이렇게 패키지가 되니까 이게 나란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더라. 근데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또 계획을 하고 있어,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이런 일들을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라는 것들을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퀀스를 쭉 만들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져드는 거죠, 그 스토리라인에. 이 활용 정점을 딱 찍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 라는 쪽으로 유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스펙들을 채우면서, 그런 스펙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다 채웠고 저것도 채웠어요, 이제 뽑아주세요, 나 토익 점수 몇 점이에요, 나 뭐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봉사활동도 시간도 채웠고요, 어학연수도 했고 토익 토플 점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 나의 어떤 그 결들,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면서 내가 최고가 되기보다는, 사실 최고라는 말은 사실 좀 없는 것 같고, 왜 항상 최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나는 나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Only one으로서의 나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